안녕하세요, 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화도에 갈 건데요. 이렇게 브이로그 남겨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황사가 너무 심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너무 날씨가 좋아져서 운전대를 잡고 강화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렛츠고!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대박. 이 날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약간 선 밟고 주차하긴 했는데요. 주차 잘 했습니다. 여기도 전화해서 인증했습니다. 엄청 넓은가 보다, 여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건물들 모아서 카페인가 봐요. 이렇게 옛날 공장 건물 그대로를 이렇게 보존해 놓고 관광처럼 하고 하는. 이쪽에는 이렇게 버스랑 이런 것도 있어요. 첫 분이 타셔서 흔들면 망가져요. 우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안녕. 여기 완전 되게 올드한 이런 소품들 많아요. 찐 리얼 찐 소품들.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잘 돼 있어요. 아까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완전 별천지야. 뭐야? 대박. 난리 났는데 뭐.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또 조명 전체지 않습니까? 완전 조명으로다가. 완전 내 스타일. 이게 다 테이블이네. 엄청 크네요. 야외에도 뭐가 있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수플레 케이크 시켜봤어요. 딸기 수플레 케이크. 의자도 다 제각각이고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예쁘네요. 조명을 많이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맛있네요. 여기가 약간 포토 스팟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찍고 제일 예쁘네요. 배경이 멀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또 많이 빠졌어요. 약간 저녁시간 가까워지니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가운데는 이렇게 태극기도 있고요. 이게 하여튼 메인 건물이고 여기 말고 또 양쪽이나 저쪽 멀리까지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구경할 데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리가 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가짜 오리였어요. 아니 이 물고기가 오리를 툭 건드렸는데 오리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네요. 커피 반납은 여기도 하는 거예요. 반납처가 더 예쁘네요. 그리고 나가는 곳은 여기로 나가면 됩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다리미예요.
여기 근처에 한정식집이 있어가지고 한정식집 왔어요. 기본 반찬인데요. 샐러드랑 잡채랑 전 이렇게 나왔네요. 반찬들 나왔고요. 간장당 소갈. 와. 밥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이제 운전해가지고 집에 갈 건데요. 7시 반이니까 집에 가면은 한 9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